자, 이채빈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Going. Going. Going은 뭐로부터 왔고? 고. 뭐라고? 고로부터 왔고, 고의 뜻은 가다니까 당연히 하다시고, 모두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가는 또는 가는 것이 될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가는 이란 뜻이 되면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뀐 거고요. 가는 것이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뭐 바로 이어서 나오네. Go. 별거 없고요. And then you. New. New. New 무슨 시예요? 어떤지.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다. 읽어볼까? New shoes의 뜻은? 새로운 신발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오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동사랑 합쳐서 어떠니? 새로운 구두? 이게 뭐지? 그것들은 새롭다. 그것들은 새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든지 뭐 새로운 그들은 뭐 뉴데이냐 뉴데이. 오케이. 그다음 슈퍼마켓. 슈퍼마켓. 안녕하세요. 슈퍼마켓.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시죠.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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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어떤 식으로? Look for. Look for. 찾은 거야, 찾기 전이야.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찾은 거야, 찾기 전이야. 찾기 전. 찾기 전이죠. Look for. Look은 무슨 시? 다시. 오케이. 뭐뭐를 쳐다보다도 이걸로 가능한데 뒤에 딴거 넣죠? 뭐뭐를 쳐다보다? 어? 뭐뭐를 쳐다보다 뭐? 나를 봐라. 나좀 봐라. Look at me.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다. Look for.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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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oday. Boyfriend. 뭐냐? Wow. So. So. So는 이런 뜻은 비슷한 뜻이고, 그러니까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다. 완전 둘다 외워야 되잖아요. 예, 먼저 읽어볼까요? It's so hot. It's so hot의 뜻은? 그것은 매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Find는 두리번 두리번이야. 여기 있네야. 찾기 전이야. 찾고 나서야. 찾았다. Find. Tall. Tall.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Tall man, tall boy, tall girl. He is tall. Jacket. 뭐라고요?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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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le. Purple. Man. Man. You look sad. Pick up. Pick up. Pick up. Round. Around. Around. Nice. Nice. Nice.
kind. Work around. Work가 아니고 walk. Work. Walk around. Work. Walk around. 애들이 소리 안 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Then. Then. Then의 세 가지 뜻. Sorry. 그때.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재빈이 아직도 틀린 게 있네. 응? 아직도 틀린 게 있어. 재빈아. 응. 아직도 틀린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이래요. 아 그래요? 돌아가. 전 말했습니다. I'm not 다음번에 내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죄송해요. 그땐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뼈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Found. Found. Foun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I'm not hungry. Found가 어떻게 둘이랑 합쳐서 아닐까요? 에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 디든가? 아닌데? 그래서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Find 속에 디드가 Find 속에 디드 들어갔죠. Found 그 다음 Talk to Talk to Talk to Don't talk to me 한 번 Don't talk to me Don't talk to me. I'll talk to you. Don't talk to me가 뭔 뜻이냐고 이 똥강아지야.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래. I'm studying. 그렇군요. He. He.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많다고 징징거리냐 너? 네. 어? 아이고. 아 징징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와야지 이 뜻이 된다. 뭐가요?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와야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된다.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와야지만 얘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된다. 어떤? 여기에 하다 씨가 와야지만 여기 하다 씨가 와야지 얘랑 합쳐서. Be going to eat 하면 뭔 뜻이겠어? 먹을 예정. Be going to do 하면? 할 예정. Be going to go 하면? 할 예정. 이 뒤에 이런 하나씩이 아니고 Be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여기 I를 넣으면 얘는 M으로 바뀌겠네. I a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학교 가는 중. 그렇죠. 이때는 가는 중인이란 뜻이다. 가는 중인 건 지금이고요. 네.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왔을 때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고요.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His는 소유격입니다. His.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무슨 씨 온다. 무슨 씨 온다. 무슨 씨가 온다. 응? 어? 무슨 씨가 온다고요? 어, 어떤 것이 와야 된다. 그의 자동차. His car. His car. 그의 집. His home. 됐습니까? 네. He랑 관계가 있는데 네. 소유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he의 모습이 his로 바뀌고 뒤에는 소유되어 있는 물건, 이름 씨가 온다. Look like. Look like. Okay, like의 1번 뜻은 좋아하다. 2번 뜻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네. 뜻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look like에서 like가 이 뜻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거 무슨 시 뜻이야?
근데 이미 look이라는 하다시가 있네요. 네. 보다 또는 보이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합쳐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먹같이 보인다. 어머, 욕을 하신. 됐습니까? 왜? 먹같이 보이는 게 뭐 어때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너 개상이네. 너 개상이네. 욕 아니에요? 왜? 개같이 생겼단 말이잖아요. 왜? 사람 중에 개상 있고 고양이상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욕이야? 아니 짧게 말하면 너 개같다 이거잖아요. 너는 개같다 하고 싶으면 이거 대신에 네. 응? 이걸 넣어야지. 넌 개같은 놈이다. You are like a dog. 욕이 됐잖아요. 됐습니까? 개를 닮아도 귀엽게 생겼다고요. 그런 표현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들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him. him. 얘는 뭐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 걸 당한다, 뭐를 받는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자리에 하다시 뒤에 오는 형태입니다. 뭐랑 관계 있는데? he랑 관계 있는데 I will talk to he야, his야, him이야. him.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because. Hey. because를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접속사 많이 만나 볼 건데요. 네.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는 조건 첫 번째 뒤에 누가 다가온다. 네. 이거 보세요. I'm tired. 채빈이 입에 달고 있잖아, 그렇지? I'm tired의 뜻은 저 나예요? 나는 피곤하다. I'm tired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 저거 나를 A로 봤어요. 나는 피곤하다. 나는 너무 접속사 피곤해. 뒤에는 누가 다가오르고 그 다음에 네. 누가 다가 뒤에 왔을 때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네. 그럼 because I'm tired는 나는 피곤한데 because I'm tired의 뜻은?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다. 네. 접속사 뒤엔 뭐가 와야 된다고? 하다시.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방금 설명했는데? 네. 누가 다가온다고요? 누가 아. 다. 네. 어? 네. 그리고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가 지가 뒤에 누가 다가오는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고요? 네. 계속해서 handsome. handsome. 선생님 같은 사람이죠. 아니요. 예. thin. 계속해서 thin. thin. 무슨 씨예요? 없다. handsome 무슨 씨예요? Handsome teacher. 따라해보세요. Handsome. 왜 하다 말아? Boyfriend. 참. 계속해서. Picture. Picture. Okay. 사진이란 뜻도 되고요. 그림이란 뜻도 됩니다.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In the picture. 너 뭐 좀에 찔끔 공부하고 고치고 찔끔 공부하고 고치고 뭐 그렇게 하냐? Lying. Lying. 자, lying이 이렇게 설명이 긴 이유는 일단 얘가 원래 모습 이겁니다. 네. 근데 얘가 lie의 뜻이 예. 예. 거짓말하다. 도 되고 누다. 도대 아무 관계 없는데 얘가 다 가지고 있어. 오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lie.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 이렇게 ie로 끝나는 하다시에다가 ing 붙일 때는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해야 됩니다. 네. 좀 잘 익혀둬야 될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뜻이 거짓말 하다도 되고 눕다 되고 둘 다 하다시니까 여기 ing 붙인 게 네. 거짓말 하는 중인이 될 수 있고 거짓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눕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눕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랍다. 오케이. 바로 나오네. 뭐지? 라이. 이거. 어, 다 했네. 아, 쓰기 시험 잘 쳐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공부하는데요. 예, 예, 예. 저희 반 선생님